면바지 수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지도 대공사네요. 자, 이 바지는 허리 4인치 줄이고 통 줄이고 기장 줄일 겁니다. 자, 이 바지는 옆에 스테치가 나져 있는 바지네요. 면바지 스테치를 뜯고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을 4인치를 올리네요. 기장 4인치 표시를 하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단을 자를 때는 스테치 넓이의 절반의 절반을 난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배를. 그리고 바로 접어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통 줄이는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엉덩이도 좀 줄여줄 겁니다. 자, 속도를 빨리빨리 해보죠. 자, 이 바지는 허리를 그냥 여기에서 앞뒤에서 바로 줄여줄 거예요. 전체 안 뜯을 겁니다. 이 바지는, 면바지는. 자, 허리를 어차피 4인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냥 바로 줄여줄 거예요. 앞뒤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4인치를 바로 줄여줄 거예요. 이 바지는 이렇게. 그래서 표시해 놓고, 자,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고리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위에 한쪽만 딸 겁니다. 뒤에. 밑에는 안 따도 되는 거예요. 자,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를 따고 다시 나중에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뜯어요. 마찬가지 이쪽도. 자, 이번에는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면바지 줄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바지를 수선을 하면서 통 줄이고 기장 줄이고 허리 4인치 줄이면서 25,000원을 받는데요. 거의 뭐 인건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줄이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 그럼 여기 스테치 뜯어야죠, 이거. 자, 스테치 뜯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뜯으면 잘 뜯어진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방 유튜브님 잘 보세요. 뜯는 거. 자, 뜯는 거 어렵죠? 이렇게 딱 펴고 뒤집었어요. 앞에서 하나씩 뜯으려면 힘들어요. 다리미로 일단에 딱 펴세요. 이렇게. 자, 그래야가 천이 편듯이 펴져 있어야 잘 뜯어져요. 자, 이쪽에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즐겁게 일하자고요. 자, 이렇게. 자, 천이 우글우글한 상태에서 실 뜯으려면 힘들죠. 칼로 쫙 뜯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펴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럼. 자, 여기를 오비를 중간을 뜯어줘야 우리가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허리 줄일 거를 여기를 오비를 여기를 뜯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렇게 살짝 뜯어요. 이렇게. 자, 많이 뜯어줄수록 일하기 좋죠. 자, 이만큼 뜯었어요. 자, 여기도 또 박혀있네요. 그럼 여기도 같이 뜯어줍니다. 자, 칼을 넣고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 이렇게 뜯었어요. 그럼 여기가 벌어졌네요. 여기가 좀 많이 벌어져야 나중에 우리가 벨트를 줄여야 되니까 좀 많이 줄일 때는 좀 많이 뜯어야 돼요. 자, 이쪽에도 뜯어보겠습니다. 악기예요. 벨트 허리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뜯습니다. 나는 뜯는 것도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뜯어요. 이렇게. 칼을 넣어갖고 이렇게 뜯어봅시다. 칼을 넣어갖고 이렇게 뜯었어요. 조금 많이 뜯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쪽에는 오비를 줄일 거니까. 자, 자, 악기 스테치 뜯어야 되는데 힘들죠. 자, 이렇게 딱 당기고 딱 이렇게 잡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딱 당기고. 자, 이쪽에는 여기서 배로 딱 눌러요.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리고 여기를 손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고 자, 이만큼 당겨 볼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잡고 여기는 딱 이렇게 딱 물려야 돼요. 잡고 살짝 당기세요. 그리고 칼을 살짝 넣으세요. 감각적으로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딱 잡으세요. 반드시 살짝 올리세요. 칼을 뜯습니다. 이렇게 열어요.
천으로 딱 당기면서 뜯어야 잘 뜯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일자기 때문에 더 잘 뜯어지죠. 여기서 딱 여기 딱 배로 딱 이렇게 다리로 딱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칼을 넣고 손으로 살짝 들입니다. 자 다 뜯어졌네요 스테치. 단쪽 또 뜯어볼까요? 자 이렇게 떴는데 이걸 또 거꾸로 놓고 이렇게 놓고 자 다리통부터 뜯어보죠. 자, 여기를 딱 누르고 움직이지 않게 딱 살짝 들고 칼을 살짝 넣어요. 그리고 천을 살짝 당겨요. 당기고 살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뜯으면 잘 뜯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뜯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끝까지 뜯어봅시다. 자 잘 당기고 뜯었어요. 잘 뜯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다찌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면 다래요. 이제 뜯었으니까 자 뜯은 표시 나죠. 잘 뜯어졌습니다. 스테치가 자 이제 다려요. 통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고 자 끝까지 다려요. 이렇게 아 잘한다. 자 이렇게 자 허리 얼마 줄입니까? 4인치 줄인다 그랬죠. 그러면 맞잡고 1인치씩 줄이면 양쪽에서 4인치가 줄여지네요. 자, 이 바지는 벨트가 안 늘어난 바지이기 때문에 3인치 반만 줄여주자고요. 아까 그 바지는 벨트가 쭉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씩 맞잡고 줄여줍니다. 자, 이게 일하는 요령이에요. 자, 천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랬죠. 천. 천의 성질. 천의 질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날씬한 사람이 되게 자를 쫙 껐습니다. 자, 허리, 자, 무릎선 여기다 치고, 자, 자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허리선에서는 배가 배 쪽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이쁘게. 자, 맨날 바지 재단할 때마다 얘기하죠. 그리고 무릎선 여길 때는 자가 배, 등 쪽으로 이렇게 여기 곡선으로 들었으면 이제 배 쪽으로 요 배에 있는 선으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자가 이렇게 올라 내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지선이 이쁘죠. 무릎선은 허벅지보다 무릎선은 훨씬 더 어때요? 가늘죠 사람이 무릎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곡선으로 아니 배 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온다는 거. 날씬한 쪽으로. 자 이 바지도 바지통은 지금 현재 보니까 7인 거의 한 8인치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7인치 약간 안 되게 통을 해주자고요. 그러면 6인치 4분의 3을 통을 해주면 나머지 1인치 4분의 8분의 1인치 4분의 1 약간 안 되게 통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줄여줬어요. 자 바지도 어쩌다 하나 또 자 바지 할 때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랬는데 자 밑에서부터 주머니 밑에서부터 줄여야 되는 거는 양쪽으로 똑같이 줄여줘야 되는데 허리선부터 계속 줄여져 오는 바지는 일단 이쪽에는 안쪽 다리는 무시하고 바깥쪽 다리를 재단을 제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쫙 청바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 분량 통 줄어줄 분량을 안쪽에서 줄어줘야 돼. 이렇게 짜고 원래 이렇게 넓지 않는 바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바지가 7인치 4분의 3인데 아 8분의 거의 8인치 되는 바지예요. 이거 7인치 8분의 7 정도 되는데 이런 바지는 그렇게 넓은 바지가 아니죠. 8인치까지 되는 바지는 8인치가 안 넘은 바지는 옛날 같으면 그냥 입은 바지예요. 그래서 이미 이쪽에서 이 엉덩이 선을 따라서 쭉 일자로 쭉 일자로 똑같은 방법 간격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통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3이라는 이게 통이 줄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나머지 분량만 안쪽에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바지가 뭐 엉덩이부터 줄이지 않는 바지를
만약에 그 힙 밑에서 줄인 바지를 이렇게 줄여놨는데 줄였을 때는 양쪽으로 똑같이 통을 잡아줘야 되지만 엉덩이부터 쑥 내려온 바지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삐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바지는 지금 현재 4분의 3을 줄여줬으니까 나머지 분량만 안쪽에서 줄여주면 되니까 나머지 분량을 안쪽에 줄여주자고요. 그럼 이렇게 또 안쪽에 다려봐요. 바지 재단이 수선에 자 바지 재단이 능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이렇게 나머지 분량을 자 이런 바지는 보면은 이 여기 허벅지 밑 안다리 있죠. 여기 곡선이 잘 나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처럼 태가 있는 게 아니고 곡선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바지는 이런 바지 줄 때는 무릎선에서 딱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은 바지가 자주 하다 보면 보여요. 바지 곡선이.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량 이쪽에서 이렇게 무릎선까지만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무릎선까지만 줄였네요. 이렇게 딱 봐도 무릎선 밑으로 좀 퍼져 있어요. 딱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됐습니다. 야 바지 이뻐졌다. 벌써 이뻐졌어요.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똑같이 한쪽 다리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한쪽 다리에서 바지 핏을 봐가지고 전부 다 우리 재단을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자, 바지 재단이 최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선은 바지 잘하면 그 집에 수선 잘하는 집이에요. 자 이렇게 자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똑같이 해줬네요. 자 한쪽도 이렇게 뜯는 것도 잘하죠. 이렇게 다시 이제 다립니다. 이제 똑같이 줄여줄 거예요. 이제 4분의 3을 똑같이 이렇게 줄여줍니다. 재단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도 양쪽 똑같이 이렇게 8분의 3분의 3을 이렇게 자를 대고 줄였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를 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잘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재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미신 가볼까요? 자 실가를 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걸 못했는데 자 실력을 깎아 해주겠습니다. 이보다 더 잘 맞은 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실로 하겠습니다. 결정했어요. 이 바지는 무릎선 옆에 앞뒤 쪽에 스테치가 나자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스테치를 놔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막 안 놔줄 수도 있어요. 꼭 놔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손님이 요구할 수도 있죠. 굳이 하기 싫을 때는 위에 앞뒤 청바지처럼 옆 스테치 그 주머니 옆쪽으로만 놔주고 시작 갈라주고 놔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 놔진 바지도 많잖아요. 놔주고 싶으면 놔주세요. 저는 놔줄 겁니다. 원래 돼 있는 대로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기 싫어도 원래 돼 있는 대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미싱 들어갑니다. 자 앞뒤 먼저 박아요. 이거는 시접이 갈라져 있지 않죠. 오바르크가 그대로 눕혀져서 나가있기 때문에 좀 수월쳐. 근데 이거 오바르크 이 사이로 우리가 스테치를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 처음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자, 스테치를 놔야 될 때는 가랑비 사이로 놔야 되잖아요. 양복점 아저씨들은 그냥 안쪽 다리를 뜯어가지고 놓던데, 뜯어가지고 놓으면 스테치 놓긴 좀 수월한데, 다시 맞추려면 귀찮다. 통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 이 바지는 그냥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얼마야? 7인치인데 안달이 안 줄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7인치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자, 여기 오버랩 끝이 보겠습니다. 자, 맞잡고 오버랩 끝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다리지 않고 바로 스테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거 스테치가 좀 어려워요. 속으로 바지 사이로 쳐야 되거든요. 자, 아까 청바지는 할 때는 천이 습한 천이었어요. 그래서 천이 잘 늘어나요. 근데 그래서 이 통도 좀 딱 막혀준데, 이 바지는 통을 그대로 7인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고 키가 크고 그래서 7인치 해줄 겁니다. 안다리는 안 줄일 거예요. 자, 스테치 들어갑니다. 자, 시접은 뒤로 넘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테치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카메라에 비추기가 힘들겠네요. 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쳐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끝 스테치로 놔줄 겁니다. 끝 스테치로 놔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스테치가 이 사이로 끝 스테치로 들어가요. 끝 스테치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 스테치가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가랑비 사이로 들어가면 더 안 보여요. 볼록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스테치 계속 쳐줘요. 자, 지금 이 사이로 계속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테치는 바지 가랑비를 안 따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근데 따서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바로 스테치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신경 쓰여요. 스테치가. 그리고 힘도 들어요. 이거 할 때는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사이니까 어렵기도 하고, 또 요게 겉에 스테치니까 반듯하게 해야 되고, 바지 가랑이 불 사이로 이렇게 스테치를 놔야 돼서. 다 왔네요. 자, 다 했습니다. 빼줘야죠, 다시. 이렇게.
꿀 사이 스테치는 좀 힘들어. 그래서 바지 아끼 스테치 끝 스테치로 놨습니다. 자, 한쪽은 놨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스테치가 이렇게 쫙 낮았네요. 보이시나요? 일자로 쫙 낮았죠. 고르게 예쁘게 됐네요. 좀 힘들었어요. 다리면 깨끗해요. 아, 또 한쪽 해봐야죠. 이 바지는 그래도 스트레치만 너무 좀 양호한 편이에요. 또 한쪽 스트레치를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스테치 안 보입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보세요. 이렇게 그래도 보이긴 보이나요?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가 스테치 놔둘 거죠. 이렇게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보이죠? 그래도 이렇게 스테치 들어갑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스테치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스테치 들어갑니다. 그럼 원래 바지 만들 때는 바지를 다 완성하기 전에 쫙 펴 있을 때 이거 스테치 놓고 안다리 정리하잖아요. 근데 수선은 다 된 옷 다시 뜯고 할 수도 없고 되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이거 다 해체시켜가지고 수선 멸마받자고 다 해체시켜서 그거 합니까? 그죠? 자, 다 했습니다. 스테치 다 놨어요. 자, 스테이지 깨끗하게 쫙 놔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밑단 처리까지 바로 하고 갈 겁니다. 통이 조금 넓구나. 이 정도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7인치 반. 조금만 줄여주죠. 7인치 반. 키가 큰 사람입니다. 같이 해놓은데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약간 넓은 것 같아요. 자, 같이 해놓은 대로 줄입니다. 바지야 이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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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져라. 아, 이뻐졌어. 자, 재단대로 갑니다. 바지야 이뻐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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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져라. 아, 이뻐졌어요. 자, 밑단 그냥 박을게요. 제 악기 안쪽 안단을 살짝 다리가 오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박았기 때문에 시접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면바지 밑단 박는 거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지통이 이뻐졌네요. 그 줄이 이쁘네요. 자, 여기 체크되어 있네요. 자, 안다리 먼저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고,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접어서, 자, 재단대로 일단 박음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박음질 들어가는데 실이 똑같냐? 안 똑같냐? 이거 저 보겠습니다. 실은 안 똑같은데요. 그럼 안 돼요. 자, 허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중간 표시하는 데 있죠? 거기서 우리는 허리를 줄여주겠습니다. 바로 붙잡고, 여기 중간 표시해놨어요. 아까 악기 표시하는 데 있죠? 여기 붙잡고. 자, 3인치 반만 줄인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4인치로 줄였지만, 이거 3인치 반만 줄일 거예요. 왜냐면, 이 바지는 늘어난 천이 아니에요. 4분의 3을 딱 줄였습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이거를 시접을 갈라야 돼요. 실상은 다리미 다려야 되죠. 손으로 한번 펴줍니다. 이렇게. 펴서 앉혀서 정리를 해주고, 자, 나머지 벨트 여기를 이렇게 다시 박아야 되죠. 이렇게 박습니다. 뒤집어서 원래 있는 이 선을 따라 벨트하고 몸판하고 뜯었던 부분들 다시 박아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시접을 가르고 악기하고 맞춰요. 이렇게 딱 펴면 됐네요. 자, 이렇게 돼서 벨트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다시 펴주고 원래 상태로 다시 박아줍니다. 이 사이로 벨트 사이로 안 보이게, 실이 안 보이게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뜯어진 거 다시 박아줬습니다. 다시 박아줬죠. 이렇게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벨트 고리 떨어진 거 다시 박아줍니다. 누군가 박을 때난 전에 사람이 까만 걸로 박아놨어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 다시 박아줍니다. 안 뜯은 거. 고리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허리 한쪽 정리됐죠? 뭐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몰라요. 자, 이쪽에도 다시. 벨트는 좀 많이 뜯으라 그랬어요. 불편하니까. 자, 여기 척 표시해놓은 데 여기를 잡고. 4분의 3을 박아줍니다. 갈라주죠, 이거 시접을. 갈르고. 1인치 반, 3인치 반 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박아줘요. 이렇게. 뜯은 걸 다시 박아줍니다. 처음부터.
맞춰졌네요. 손으로 이렇게 딱 가르고 정리를 하고 다시 박아줍니다. 사이로 다시 박아줍니다. 이렇게 전체 수전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허리에다가, 콩에다가, 단에다가. 자, 이것도 다시 박아줍니다. 전에 하던 사람이 누가 했는가, 이 까만 걸로 박아놔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짜증나죠, 그죠? 다 뜯어야 되고. 눈으로 보고 안 줄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됐네요. 자, 벨트 다 줄였어요. 이제 밑단 정리만 하면 되죠. 자, 밑단은 다 했는데요. 실이 약간 다르니까 복실은 약간 색깔 조금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해줘야 되죠. 악기 스태치도 있는데 똑같은 색. 여기도 살짝 감아갖고 해주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여러분 돈 벌기 힘들죠? 저도 돈 벌기 힘들어요. 자, 일하는 것도 피곤할 때 너무 힘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밑단 하면 바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단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 우리 시접을 두 번 남겨놨죠. 그리고 다시 접습니다. 그러면 초코 표시해놓은 선이 여긴데 똑같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한 겹을 딱 집어넣고 다시 한 겹을 이대로 선대로 다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해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옷을 만져서 한다 그랬어요. 딱 손으로 딱 적당히 스태치 일자로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박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일자로 딱 접어줍니다. 이거 지금 면바지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조금 비틀어주고 막 이렇게 해도 이거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괜찮지만 말 안 듣는 바지들은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이런 바지들은 잘 맞춰집니다. 말 잘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바지 밑단 깨끗하게 일자 탁탁 박히죠. 이렇게 1인치 안 되는 간격으로. 자, 바지 통이 좁은 것들은 그냥 밑단 박기 할 때 얇게 박아주세요. 청바지 좁은 통들 있죠. 5인치 이런 통들은 그런 통들은 반인치 안 되게 박아줘야 이쁘지. 그리고 이런 면바지들은 기본 4분의 3 약간 더 되는 8분의 5고 약간 더 되게 박아주면 이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통이 넓은 바지 이것 훨씬 넓은 바지들은 4분의 3 1인치는 조금 넓고 그 정도로 박아주면 이뻐요. 이렇게 해서 바지 수선 하나 끝났네요. 자, 다림질 하면 끝납니다. 자, 34분 걸렸네요. 청바지보다 훨씬 빨리 끝났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 해보겠습니다. 바지 수선. 자, 밑단 먼저 다리고. 네.
근데 악기가 딱 맞아졌죠. 그래서 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준 여자들 받는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양쪽에 줄일 때는 굳이 옆에서 가운데서 줄여줄 필요 없죠. 남자 바지라도 이렇게 해서 바지 수선 이렇게 한번 다려주고 다려주면 되죠. 양복 바지처럼 그렇게 많은 다림질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박았던 데 한번 다려주고 기름이 약간 묻었어요. 미신 기름이.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미신 기름이 약간 미싱에서 기름이 약간 새울 수 있잖아요. 면바지들은 아주 예민해요. 이게 딱 표시가 나거든요. 자, 이럴 때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볼까요? 기름 빼는 방법. 자, 여기 약간 미싱에서 기름때가 묻었죠. 기름이. 자, 이럴 때는요. 이 면바지 같은 것은 표시가 확실히 잘 나는데요. 분자고 있죠. 분자고. 분자거를 여기다 이렇게 가르세요. 이렇게 딱 대고 칼로 이렇게 분자고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쌓아줘요. 이렇게 미신 기름이 있는 자리에. 자, 면바지 줄이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너스 이렇게 딱 분자거를 펴주고 분자고가루를 이렇게 갈아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천을 한 개 더 푸세요. 천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천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려주세요. 스팀 넣지 말고 뜨거운 열을 가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고가 분자고가 기름을 빨아들여요. 여기 있는 기름을.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자, 기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꽉 눌러서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분자고가 기름을 빨아들여요. 자고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꺼내보죠. 그리고 이대로 이렇게 털죠. 분자고를 털어보죠. 이걸 털어봐요. 가루를 털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탁탁 털어요. 자고를 털어내야죠. 하얗게 하얀 자고를.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살짝살짝 털어보세요.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면 이렇게 바지에
미싱 기름이 묻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고를 갈아서 위에 얹어서 다리 위로 다리 등은 없어집니다. 면은 안전이 안 없어지려 그래요. 근데 그래도 거의 80% 90%는 없어지죠. 자, 이렇게 정한다는 거 여러분들 배웠습니까? 그래서 자, 면바지 통조리고 기장 조리고 이쁘게 조려졌습니다. 면바지. 자, 수고하셨어요. 자, 면바지 이쁘게 잘 됐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